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주요 뉴스 여러분께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거리를 걷다 보면 길거리에 바닥에 각종 광고지들이 붙어있는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는 사실상 불법이라고 하고요. 더군다나 이 광고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그 위에 이렇게 비닐로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지에 발이 걸려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쳤는데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혜미 기자입니다. 인도 위를 도배한 광고물들. 50대 주부 김모 씨는 지난 4월 이 길바닥에 붙여놓은 광고물 때문에 다쳤습니다. 비 내리던 오후 광고물을 덮은 비닐을 밟고 미끄러진 겁니다. 김 씨는 손목뼈가 으스러져 수술을 받았고 팔에 철심을 박은 채 퇴원했습니다. 못하죠. 살려면 그냥 이제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일도 못하시죠. 그렇죠. 일도 못하죠. 김 씨 측은 사고 다음 날부터 넘어지는 순간에 CCTV를 확인하며 광고물을 붙인 점포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점포 측은 두 달 가까이 보험 처리가 안 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에 대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대법원 판례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물에 젖은 비닐 위가 얼마나 미끄러운지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인도 위와 비닐을 덮은 종이 위 차이는 분명합니다. 가끔 넘어지시는 분 계셔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봤거든. 종종 그래요. 이게 굉장히 미끄럽거든.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업체에 지자체가 장당 2,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말고는 달리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피해를 입어도 소송 없인 보상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이혜미 기자의 리포트가 나가는 동안에 새로운 패널들 나오셨습니다. 인관계 이기성 SBS 선임기자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훈 박사 이렇게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네 분 나오셨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조금 전에 이혜미 변호사 리포트를 봤는데 저렇게 다쳤는데 보상받으려면 배상받으려면 배상받으려면 소송뿐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저게 사실은 그 똑같은 비닐에 미끄러져도 만약에 그 점포 안에서 그랬다고 하면 그 점포에서 들어오는 어떤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에서 보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점포 내의 사고라고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줄 텐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점포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업주가 들어놓은 보험의 배상보험에 배상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보험회사는 보상을 안 해줄 건데 근데 만약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것도 어차피 업주의 고객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업주들이 스스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은 길거리 가면서 저런 광고지에 발이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방법뿐이 없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요.